mommy of a man. Onde o Andejão? E não é바베큐 도구 보니까 좋은 거 있던데, 수근이 형이 막 보여준 거. 와,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저 캠핑 도구 좀 보러 왔는데, 사실 초보여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거 좋아요. 야, 이거 좀 모르겠다고, 여기에? 오케이, 끝. 갑시다. 어디 가요? 갔어요? 예? 이제 장 보러 가야죠. 막. 이게 안심이야? 와, 맞다. 와, 계속 더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만 더? 차도를 이렇게 기름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끓으리 뭔지 몰라요. 이게 할인이지 무슨 제재냐. 아, 짐 싣고 보니까 짱나는데. 아, 이게 너무 일이 큰데? 이름이 독박 캠핑이잖아요. 어딨지, 차? 아, 근데 비가 엄청 와. 아씨. 아니, 한 주만 밀어주면 안 돼요? 날씨 맑을 때? 안 되는데, 지금 빨리 찍어야 돼. 이명한 사장님이 기다리세요. 빨리 찍어서 내라고. 아, 참. SM으로 가요? 나 YG인데? SM은 HOT 아니에요? 나 제키인데 SM에서 받아줘요? 네, 받아준대요. 참, 건물은 안 예뻐. 남자 셋이 가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근데? 반찬이랑. 근데 이런 토마토 봤어요? 토마토 왜 이렇게 작아요? 예, 이거 호동이 형이 토마토 좋아해서. 뭘 많이 챙기셨네요. 그 사람이 동생 생각할까 모르겠네요. 아니, 왜 또 싸왔어? 이 반찬이랑. 그건 앞에 실차. 이거 반찬은? 야, 짐이 뭐 이렇게 많냐? 형, 장난 아니야. 아, 그치. 이 정도 되면, 야, 너 비 오면은. 저거 내가 다 실었어, 형. 비 오면 어떡하냐, 우비? 비 오면. 형, 파마를 앞에만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뭐야, 이거 무슨 패션이. 아, 머리 반반이에요. 아니, 아, 뒤에는 빗질을 했고. 앞에는 컬을 살리기 위해서 좀 놔뒀지요. 빨리 가자. 또 내려서 오프닝 한다. 먹을 거, 먹을 거는요? 아, 역시. 뭐야? 하나. 뭐야? 저거 하나 들고 온 거야? 저거 하나 들고 온 거야? 이거 김치. 야, 이거 봐라. 지금 완전, 이거 완전 나이스 파야. 어. 알겠습니다. 꼬막진 털더라. 네? 꼬막진 잘한 거. 얘기 좀 하지 않나요? 네. 날씨가 좋은 것보다 이런 날 안 좋니? 아, 이런 날 캠핑하기에 또 감성이 있죠. 형, 부셔는 잘 형, 텐트 내가 기가 막힌 거 샀는데 텐트 치는데 내가 봤을 때 한 4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걸 샀다고? 어. 안에 침대 깔 수 있어. 방도 있어, 안에.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아니 요즘 큰 거 원터치 잘 오는 많은데. 큰 거는 원터치는 없어요. 원터치 없어요 형. 골대를 표현하죠. 지지대 없으면 형 그게 버티질 못해요. 에이씨. 호동이 형 속에 많이 비어왔죠? 고기만 샀는데 고기만 한 4kg 되더라고. 나는 도착해가지고 상상만 해봐라 그냥. 비빔면 물을 끓여. 해가지고 비빔면을 끓일 거야. 네. 비빔면을 끓일 때 수근이는 텐트 그... 치고 있어야죠. 아니 그래. 쳐야 돼요 텐트. 배고프긴 한데. 형 짐을 다 빼는 데만 일단 2시간 걸리고요. 아니지 도착하면 배고프니까 도착을 했잖아. 네. 배가 고프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비빔면을 끓일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끓일 건데요. 에이 참. 아니 그러니까 도구가 장비를 세팅을 해야 된다. 장비를 세팅을 해야 된다니까 참. 아니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니 비빔면을 끓여가지고 그거다가 차돌 구울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디다가 끓냐고. 아 나 답답하네 정말. 아이씨. 순대 먹고 싶다. 지현아 당근이랑은 다 있니? 다 샀지. 아, 그럼 가자. 어 없어. 당근도 샀고. 그럼 뭐 살 거 없네. 이런 것도 또 사살 불에다가 그냥. 어, 안 돼, 안 돼. 아, 이거. 형, 하루 안에 못 먹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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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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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레. 광어, 광어, 광어. 와인 진짜. 내가 해또 줄까? 아니, 아니. 내가, 어? 아, 장 같이 안 보기 정말 잘했다, 정말. 이거, 이거 필요, 아, 안 해? 대차트에 라면 많다는데요? 어? 5개밖에 없어. 왜냐면. 아, 맞다. 이거 살라고 그랬는데, 이거 여기 형 얼굴 있어갖고, 딴 거 사왔어요. 너무 강골해서. 야, 이 OTT는 상관없어. 이게 지금 유의잖아요. 응. 저로 바뀌어요. 와. 이야. 이야. 와. 이거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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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디지털은 편리엠이라고 봐. 네? 디지털은. 네. 편리함이라고 봐. 네. 근데 나는 아날로그는 행복이야. 행복이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미안해요. 아, 이랬어야 되는데. 편리한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치, 지훈아. 아, 그러지. 아, 그래서. 어, 디지털이 만들어지면서 편리해졌니? 그러면 디지털이 편리하면 아날로그는 뭘까?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행복이다. 그 아날로그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행복보다는 감성이죠. 감성이죠. 야. 야라는 표현보다는 얘들아. 봐봐. 기억하고 추억하는 가운데 도착했습니다. 우리 이제 방역 좀 체크하고 갈게요. 너희들 방송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부러 심히 그러는 거지, 지금? 어떤 거야? 공감하면서. 뭘 공감? 저 모르겠어요. 어? 어떤 말 하는지 기억도 안 돼. 운전에 집중하느냐고. 아, 예, 정상차입니다. 조금 전에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열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이야, 진짜 경치 완전 대박! 와, 겨울인데, 여기.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경험하네. 그냥 서울 가면 안 돼? 서울 갔다가 날 풀리면 오자. 야, 일단은 빨리 꺼내놓고 아이스박스에다 얼음부터 놓아야 돼. 일단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 네가 뭐 해봐봐,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다 빼요, 그냥. 어? 일단 다 빼야 된다고. 이거 하지 말고 여기 있네, 요, 자자,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여기 있네. 요 자자 그냥. 아날로그라면서요. 아날로그지. 아, 아날로그. 요 저 쳐줬어 여기. 한 명 입수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좀 잡아봐요. 이거 빨리 해야 된다니까 지금 비 오면은. 이게 설명서가 없는 이유가 지현아 색깔별로 있어서 그런 거야. 어. 이것만 껴주세요, 와가지고. 어? 껴놓으라고, 이것만. 이거 뭐, 이게 일도 아니죠, 이거는. 어, 저거, 선배님. 빨간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이. 노란색은 노란색 구멍에 넣고, 검은색은 검은색에 넣으래.
이게 수근아 너무 간편하게 잘 되어있네. 쫙 펴봐요. 호정 이거부터 잡아요. 입구 찾게. 이거 하라며. 아니 이거부터 해봐봐요. 입구가 어디인 것 같아? 입구. 몰라. 이게 입구네 여기가. 여기 잠깐 됐어. 이거 침포 열리는데. 됐어. 오케이 끝. 됐어 내려놔. 내려놔. 어 지현아 여기 가져가줘야 돼. 오케이. 소원아 나랑 물길일까? 살짝 밀어줘. 살짝 밀어주라고 형. 네 그렇지. 이게 아닌데. 이게 뭐냐고. 이런 식으로 내가 끌고 와야지. 천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제 앞에 텐트를. 그럼 아니까 노란 거 놓은 거야 일단은. 그건 놔두라니까 일단. 몰라 또. 놔둬봐. 더 가져가봐. 다음 거야. 아 이거 세워보라고 이렇게. 아니. 에이씨. 이거 땡기지 말고 그 가져. 니는 뭘 그렇게 잘하는데? 니는 그 뭘 그렇게 잘하는데? 세워봐봐 일단 세워보라니까. 뭐를? 얘를 뭐를 하냐 텐트를. 아 뭐 하고 있어요? 누클로 아우 그러니까는. 뒷동은 까만 걸로 하나 쳐가지고 다시 세우고 옆동은 빨간 걸로 해서 다시 세우는 거니까. 이해됐죠 이제?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 그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누가 이해를 해? 아니 여기가 X잖아. 어. 노란 거 없잖아 여기는 봐봐. 여기 노란 거 있잖아 여기. 얘부터 세워보자고 지현아 한 번만 믿어줘. 야 이거 너 무쇠소서 산 거야? 네 이거 여기를 다 할 수 있대. 뭐 볶음밥도 되고 뭐. 여기다 차돌을 구울 거야. 프라이팬에 해야 차돌은. 아니야 여기 차돌. 그거 전용용이에요. 안 돼. 이거 차돌형이야. 아니에요. 그거 삼겹살, 미나리 삼겹살형이에요. 야, 텐트가 제일 중요한데. 가운데다가 미나리 넣... 수근아, 후라이팬에 그건 아니지? 수근아, 맞지? 모르요. 근데 뭐 하는 거냐니까, 지금요? 차돌박이 굽겠대. 야, 진짜 욕 많이 먹겠다, 캠퍼들한테. 텐트 칠 때 같이 안 하면 진짜 저항 많이 받는데. 그러면... 됐어, 이제 끝에다가... 얘를 돌려줘야 돼, 배가리를. 지현아, 얘 왜 봐봐. 빠졌잖아, 거기가 네가 또 안 해주니까. 형, 거기는 도움이 안 돼. 이쪽 잡아주세요. 어디를? 우리 쪽, 같은 저쪽, 쪽. 같은 쪽. 그 끝에. 어, 거기. 생각을 해보라고. 거길 왜 잡고 있냐고, 지금. 땡겨야 돼, 이거를. 어. 그렇지! 이렇게! 됐어! 어. 됐어, 이거라고. 어, 됐잖아. 그리고, 형, 이제 일로 오시면 돼요. 되게 큰 역할 했어, 지금은. 어. 나오잖아, 이제. 절로 가면 돼요. 됐잖아 이제. 아! 여기 한다? 어, 이 박으면 돼. 어, 그렇지. 내가 쓰임 있나? 안전 있죠 지금.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와, 이렇게 잘지. 이제 저쪽 색도 저쪽 하나. 나 잘했지? 네, 좀 당겨지긴 해야 되는데. 가끔 칭찬 좀 해줘야 돼. 이게 좀 당겨지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날로그 행복이라네. 어, 그렇지. 어. 이 불편을 즐기는 어. 거야. 형, 저기 끄다 주면 되지. 저기 끝을. 뒤로, 어. 형, 왜 일로 따라와? 여기로 가야죠. 예. 세허! 저걸, 저쪽을 끝을. 저쪽 끝을. 그렇지. 이게 방이야, 이제 형 방. 안에다 매트만 깔면 돼요. 야, 저녁에 잠 잘 오겠다. 어, 딱 기가 막히게 그 위치에 다 있네. 그러니까. 아니. 바람이 너무 분다. 바람이 너무 분다. 자연! 자연! 소모! 소모! 자연! 소모! 소모! 아, 우리 이불! 우리 이불이야! 우리 이불이야! 우리 이불이야! 우리 이불이야! 어! 우리 이불이야! 온다. 어? 가봐. 아, 와, 근데 이래 온다 바람이. 네, 물살 보고 바로 뛰어왔죠. 그래, 시야가 넓어야 돼. 그럼요. 물길을 예측을 한 거야? 그럼요. 일로 딱 올 것 같더라고.